오케이. 일단은 나는 이 주니어를 네. 요번에야 써보는 거야. 아. 왜냐면은 내 스네어들에는 네네. 이게 안 달리잖아. 맞아요. 그러니까 소노 헬라우프 같은 경우도 아까 다이캐스트 그 젠더를 이용해서 네네. 달아도 안 달리고. 아. 그리고 요 친구 같은 경우도 이게 뭐야? 슈퍼 프로필이라는 특수 후프여가지고 얘도 이게 안 달리고. 네. 그래서 못 써보다가 이제 너가 마침 또 오늘 스네어를 가져와가지고 저 제자한테 팔 거잖아. 우리 어스뮤직 중고장터. 맞아 맞아. 그래가지고 너가 저거 가져와서 그나마 써본 건데.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잡히네. 이 번들로 포함되어져 있는 그 친구. 그치? 이 친구 때문에 생각 외로 많이 잡히는데. 그래서 네. 버라이어티하게 쓸 거면은 이 친구가 나은 것 같아. 풀 아, 사이즈. 그러니까 이 친구. 면적 때문에 그런 건가요?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네. 아, 면적? 그러니까 가죽에 닿는 면적은. 이게 그렇기도 하고 요 친구가 이렇게 눌러줘. 아... 얘가 앞에를. 근데 얘는 내가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했던 것처럼 이 친구가 떠 있단 말이야. 아...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자유롭게 이제 하니까 이 두께의 영향들을 좀 받게끔 되는 건 거지. 그래서 아예 두꺼운 요 친구 같은 거를 쓰게 되면은 나와 있는 면적도 그렇고 누르는 면적들도 이제 생기니까 조금 더 이제 댐핑 효과를 더 주게끔 되는.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비슷하게 생기고 다른 거네요. 그런 건 것 같아. 근데 요 크롬이 단종됐다고?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싸게 팔고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판 거잖아, 그지? 네. 이러면 은총이가 이걸 못 팔 텐데 어떡하죠? 괜찮아. 저는 사실 안 팔아도 상관없는데 뭐 소장해도 되니까. 근데 이거 얘기하다가 내가 또 엄청난 아이디어를 지금 깨달은 건 아니고 네.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줘가지고 그거 지금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. 잘 지키고 있니? 자, 내가 어떤 거를 발견을 했냐면은 네. 재미난 걸 보여줄게. 이 다이캐스트 후프에는 반드시 그 다이캐스트 프로락이라는 장비하고 네. 그리고 요거를 두 개를 결합을 해가지고 썼어야 됐단 말이야. 근데 이 영상이 나가면은 드럼 창고에서 싫어할 것 같아. 참 미안한 얘기지만. 그런데 누가 나한테 기가 막힌 거를 제보를 했어. 얘네 지금 여기 안 달리거든? 네. 얘 갖고 있어봐. 그러면은 일단은 얘에다가는 이거를 이렇게 끼워주고 70년대를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M1 있지? 네. M1을 여기다 붙이고 아 거꾸로 붙였어 걔가. 얘 거꾸로 붙이고 아 이거를 우와 대박이지? 우와 엄청난 아이디어야 이거. 이렇게 딱 붙더라고 이렇게. 우와 대박이다. 대박이지 않니? 이렇게 해서 쓰면 돼. 엄청난 사실이야. 대박이야. 죄송합니다. 그럼 참고 저 엔도전데 나 스네어에서 엔도전데 아 어떻게 하냐. 그래도 뭐 내가 얘기해 주는 게 낫지. 그쵸. 야 기가 막히지 않냐 이거? 우와 지금 바로 연락해야겠다. 당신 이거 수익 그만하라고. 프로락 수익 그만하시라고. 대박이야. 이거 어떻게 빼다가 평상시에 뭘 그냥 껴서 써도 되고. 네. 그리고 그렇잖아. 이런 애드온들을 여기다 달아도 돼요. 그래? 네. 한번 보자. 이쪽에 저 오늘 집에서 튜브다가 안 건데 이 뒤쪽도 자력이 있으니까 그럼 고정은 되더라고요. 근데 얘는 좀 커서 그런데 야. 제거 이걸로 40년대? 네 오늘 집에서 해봤거든요. 나오기 전에. 근데 쳐보진 못했는데 집에라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근데 70년대보다는 확실히 얘가 못 잡아주네. 네 이렇게 해서 쓰니까. 네네네. 그치?
그리고 이게 계속 치면서 얘네들이 움직이네. 근데 70년대는 좀 넓어가지고 네네. 움직이는 게 좀 덜한 것 같아. 얘 자체의 무게도 좀 있으니까, 그렇지? 네.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. 혹시나 주니어도 되는지 한번 보자. 주니어 뭘로 갖고 갈까요? 뭐 크롬으로 가져오셔도 되고 아무거나. 크롬으로 가져오십시오. 흔하게 볼 수 없으니까. 괜찮아요. 이렇게 해서 이야 고맙습니다. 이거 사실은 은총이가 발견한 거야. 아 그래요? 응, 은총이가 나한테 동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선생님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. 아마 은총이 지금 프로하게 없으니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캐스트에다가 붙였더라고. 걔가 코트로드 쓰잖아. 일반 다이캐스트 오프인데 이걸 달아가지고 쓰더라고. 야 대박이네. 이쪽은 이쁘게 이렇게 해놔도 되고 소나에서 쓸 수 있어 이제. 이 친구가 쓸 수 있다고 지금 제가 바로 드럼 잡고 장시찬님한테 연락해가지고요. 다이캐스트 그 프로락을 수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야겠다. 지금까지 뭐 구입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. 이야, 야, 이 M1이 더 불티나게 팔리겠네. 그러게요. 이 프로락 반값도 안 되잖아요. 대박인데 이거? 와, 철우도 이런 거 발견할 만한데. 저는 연습실이 없으니까 많이 드럼을 못 쳐서.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. 은총이 대단하다. 엄청난 걸 발견했어. 야. 아, 아무튼 은총아 고맙다. 너가 드럼 창고에서 아마 연락할 거야. 너 이제 이제 너 임마 다사가 다이캐스트 프로라. 너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아. 야 기가 막히래. 어쨌든 재밌었다. 네.